안녕하세요.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천지 1호 신당의 고보살입니다.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손님들 혹시 있으세요? 군대 가서 의가사 제대한 젊은 친구의 얘기입니다. 군대에서 의가사로 빙의로 인해서 헛소리, 이제 지금의 요즘 시대 말하는 정신병, 그걸로 인해서 의가사 제대한 친구인데, 한 18년간 제대하고 나서 정신병원에 수시로 입원하고 치료를 받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오셔서 처음에 아버지 혼자만 와서 상담을 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들 사주를 쭉 대면서 봐달라고. 그래서 그 사주 보고 얘가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 있지 않냐? 내가 봤을 때는 얘 사주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맞냐고 하니까 어떻게 아시냐고 해서 우린 사주 하나 놓고 보면 다 보인다. 저는 그런 걸잘 봅니다. 얼굴만 봐도 빙의인지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랬더니, 안 봤는데 사주만 보고도 다 그걸 알수 있냐고, 그러면서 맞다고, 여러 군데 잘한다는 데 가서 다 이렇게 치료를 해봐도 치료가 안 되고, 지금 현재 18년째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아이를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은 일은 해봐야 하니까,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아이를 직접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제 뒷날 데리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희 집으로 안 들어오려고 해서 이제 아래층 식당으로 가서 먼저 이렇게 보면서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자기 이름을 모르고 자기 이름 자체는 다 잊어버리고 죽은 친구의 이름을 대면서 나는 미국으로 가야 되고 공화당에 진출을 해야 된다. 그러길래 왜 그렇게 하냐니까 자기는 공화당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 그리고 공부를 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에 진출하려면 통장에 200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길래 그렇구나 그러면은 나는 지금 현재 돈을 안 갖고 나왔는데 집으로 가자 그 200만 원 정도 못 해주겠냐 집에 가서 내가 200만 원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 해서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아이를 쇼파에 앉혀놓고 이렇게 치료를 했더니 그 죽은 미국에서 죽은 친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너 이름이 뭐냐 했더니 이 친구가 그 아이 이름을 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죽었냐 했더니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었다. 그렇게 하는데 둘이 얼마나 친했냐 했더니 고등학교의 단짝이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는 왜이 친구한테 들어와서 이렇게 하냐? 응? 친구 불쌍하지 않냐?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있었으면 이제 이 친구 나름대로 삶을 유지해야 되니까 얘 몸에서 나가자고. 그렇게 해서 한 3일간 치료하고 깨끗하게 치료되고 나서 거울을 보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거울을 보더니 내가 왜 이렇게 늙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모습이고 지금 18년 동안 이렇게 아파 있었다. 그랬더니, 그럼 난 이제 뭘로 해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해놓은 게한게 없는데, 대학도 졸업을 못 했고, 뭘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도대체 뭘로 해야 되냐니까 아직 안 늦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본인 삶을 살고 배우고 해서 충분히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너로 인해서 네 부모님도 고생 많으셨다. 그러니 이제부터 올바르게 살면 된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는 살아갈 세월이 더 기니까 이제부터 그동안에 못했던 것만큼 더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된다고. 아버지 모습을 보라고. 너로 인해서 아버지가 지금 연세도 많이 드셨고 고생도 했고 어머니도 너 고쳐보겠다고 여기저기 다 뛰어다녀도 안 돼가지고 현재 기독교에 다니신다 하더라. 너로 인해서 어머니도 그렇게 되셨는데 이제라도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그 사람도 울고 그렇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빙의였던 거네요. 네. 근데 그 친구를 알아내지 못해서 빼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8년 동안 그렇게 젊은 청춘을 다 보내고 그 시간 낭비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그 아버지 나이 드신 분의 이제 아들들의 장남이었는데 그 아버지 나이 드신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봤을 때참 마음이 아팠고 또이 친구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뭐를 해야 되냐 내가 나이를 왜 이렇게 먹었냐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자기 정신으로 이제 3일 만에 모든 게 치료가 되고 3일 만에 자기 정신이 돌아와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고 이제 내가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부여안고 우는 모습 이런 거 봤을 때는
내가 무속인으로서도 참 뿌듯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도 자식 키우지만 그 모습을 봤을 때저 부모님은 얼마나 속이 탔을 거며, 진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픈 거는 동정이라도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면 동정이라도 받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빙의는 자기 정신이 아니기에 집안에 왼수가 따로 없어요. 동정은커녕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진짜 왼수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 이렇게 치료가 돼서 아버지 부여잡고 울고, 또 아버지한테 자기가 이제부터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하겠다고 하는 모습, 그런 걸 봤을 때는 저 또한 기분이 좋고 또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되게 뭉클했었어요. 근데 그 젊은 청춘 18년 동안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뭐 수시로 입원하고 약을 먹고 또 집에서 이렇게 좀 괜찮아져서 퇴원하면 또 난리치고 그런 모습에 그 아버지가 속썩었던 모습을 그 나이 드신 분인데 쭉 얘기하는 거 보고 저도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같이 이제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정신 돌아와서 이제 다 고치고 제정신 돌아와서 둘이 이렇게 부자지간에 부여잡고 손잡고 둘다 우는데 참그 상황에서 뭐라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저도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론 가슴도 아프고 자식을 겉만 났지 속을 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얼마나 속이 탔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참 여러 가지로 묘한 감정이 들대요. 처음 얘기하셨던 게 이제 빙의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의 주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뭐 무속인들이 다 다양합니다. 뭐 다양하지만 또 나름대로 주특기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딱 얼굴 보거나 사주 하나만 봐도 당사자가 없고 사주만 갖고 와도 이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어떻다 이게 나오고 또 어디 아픈 사람인 거 그거 다 보여요. 그리고 또 산소탈. 이제 뭐 묘를 잘못 파괴하면 우리도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이제 처음부터 신 받아서 이 시간까지 오면서도 묘를 파괴해서 제 말과 틀렸던 적이 없어요. 그러했던 거또 사업운 같은 거 사업운이나 이제 뭐 그런 면에서도 아직까지 틀려본 적이 없고 또 무당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신점 아니겠습니까? 점사해서 제대로 다 맞춰야 그래도 영업만 무당 잘 본다 소리가 나겠죠? 주 분야에서는 네. 기억에 남는 분도 있으실까요? 자,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혜경 아이가 목매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걸 처음에는 자살로만 여겨서 그렇게 치부하려고 했던 게 나중에 그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반정신이 나가서 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죽은 사람이다 안 하고 그냥 아들 사주를 놓고 봐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아이 죽은 아이인데 왜이 아이 사주를 봐달라 하느냐 하면서 제가 남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저 테스트하지 마시고 똑바로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아이가 해군으로 가서 자살을 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왜 자살을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왔다 하길래 그때 이제 점을 보면서 얘는 지가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한 게 아니라 내몰린 거다. 아마 이거 저 자세히 깊이 파봐라. 분명 네다섯 명으로 인해서 왕따를 당했고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자살했는데 혹시 어머니한테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냐?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얘기 한적 없냐니까 한번 그런 말을 슬쩍 비췄대요. 다른 데로 가고 싶다는 거. 그렇게 했지 이 정도로 아이가 군대에서 그렇게 고통받으리라는 생각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은 더 깊이 파보세요. 얘 분명히 지가 지 목숨 자기가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얘는 거기서 딸을 당했고 고통을 받았고 코너로 내몰리다 보니까 할수 없이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얘가 지 목숨 지가 끊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분명히 파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래서 보상 처리에서도 어머니 제대로 받으셔요. 아이 키워서 나라에다가 국방의 의무를 지키라고 보낸 아이가 이렇게 억울하게 됐으니까 모든 걸 다시 되돌리십시오 해가지고 좋게
뭐 목숨이야 그렇게 됐지만 좋게 되돌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내가 점을 제대로 봐줬구나. 제대로 깊이 있게 모든 걸 알아내게끔 했었구나. 억울하지 않게 자기 목숨 끊은 거에 대해서 덜 억울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었구나, 풀어줄 수 있었구나 했던 게좀 마음이 편했었어요. 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하나는 사업으로 인해서 건설업 하시는 분인데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인명사고가 나서 좀이 사람이 여러 가지 해결하고 법에 심판받고 들어갔다 나온 일이 있었어요. 그 들어갔다 나와서 그 사업이 한 1년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압류가 되고 빚이 몇십억이 되면서 이 사람이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나와서 이 사람이 그 법인이었는데 법인 폐쇄하고 파산 신청하고 죽고 싶어서 방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다시 일어나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파산 신청하지 말라고, 법인 부도내지 말라고 조금만 버티라 했더니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은 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고로 인명사고가 났지만 그래도 인간의 도의적인 그런 책임감이라든가 죄책감 그게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빚에서 앞니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 더 이상 사업 해나갈 수가 없다고 자기 버틸 여력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울던 남자분이었는데 제가 나중에는 얘기해봐도 안 돼서 따끔하게 야단을 쳤어요. 옛날 재래시장 큰데 가봐라. 양다리 없이 기어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당신은 사대 육신이 멀쩡한데 뭐가 못나서 삶을 마감하겠다고 그렇게 하느냐?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건데 죽을 용기면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면 당신 하나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많은 빚을 갖다가 왜 처자식한테 다 짐을 지우고 당신 혼자 편하고자 간다는 거냐? 그렇게 책임감이 없냐고? 당신은 야망도 없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용기 내서 피할 수 없으면 부딪혀라. 그것도 하나의 용기다. 죽을 용기면 그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부딪혀가지고 이제 모든 게 다시 시작되고 그 사람이 일어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무속인으로서 있으면서 보람 느꼈던 일이 많아요. 선생님, 그렇게 선생님 때문에 다시 이제 성공하시는, 그리고 성부를 받으신 분들을 보면 참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보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길에 들어서 마음 비우고 무속인의 길에 갔을 때 그런 게 보람이고요. 저는 그래요. 뭐 바라는 거 없습니다. 일단은 내 손님이고 내 신도니까 하나같이 다잘 되기를 빌어주고요. 또잘 됐을 때밥한끼 사랍니다. 저는. 잘 돼서 사는 밥은 저도 기분 좋게 같이 이렇게 먹고 하는데 그럴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그밥 한번 그 사람이 샀을 때 자기가 잘 돼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그 밥을 먹을 때 그렇게 저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 제가 바라는 거고 그 마음으로 이 길에 가는 거예요. 힘들어하시는데 어떤 무당을 찾아가야 될지 몰라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주신다면. 물론 무당 성격에 따라서 점보는 방식이 다 틀리겠지만 일단 찾아갔을 때 얼굴 보고 겁주는 식으로 얘기하든가 아니면 무섭게 하면서 그런 형태로 봐주는 사람한테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무당이라는 게 점만 잘 본다고 다가 아닙니다. 무당의 마음 자세는 우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 마음이 병든 사람 어루만져 줄수 있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심리 상담가예요. 점만 본다고 다는 아니고 다 찡그리고 왔을 때좀 답답해서 찾아왔을 때갈 때는 찡그렸던 얼굴이 웃으면서 가고 또 답답해서 왔을 때 긴장하고 왔을 때갈 때는 좀 편한 마음으로 갈수 있는 그렇게 해주는 것도 무당의 역할입니다. 그랬을 때 와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배운 사람들이니까 조곤조곤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랬을 때 좋게 좋게 점이라는 게 틀려서도 안 되겠지만 좋게 봐 조곤조곤 봐주면서 다독거려주고
갈 때는 편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무당도 많습니다. 그러니 겁주는 무당이 아니라 좀 편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무당한테 찾아가는 게전 좋다고 봅니다.